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LED를 한 개 켜는 회로입니다. 코인셀 3V 배터리 대신 1.5V 배터리를 사용해서 LED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멀티미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멀티미터는 회로에 흐르고 있지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전류, 전압, 저항을 측정해 숫자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멀티미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부품 메뉴의 스타터의 기본에서 LED를 한 개 켜는 회로를 가져옵니다. 우선 배터리를 확인해 볼까요? 회로의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맞춰 연결합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눌러 멀티미터를 작동시켜 볼까요? 2.95V가 나왔네요. A를 눌러 전류도 확인해 볼까요? 300mA입니다. 연결을 바꾸어 다른 부분의 전류와 전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AA 배터리 한 개의 전압을 확인해 볼까요? AA 배터리의 플러스 극을 멀티미터의 플러스 극과 연결하고 멀티미터의 마이너스 극을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합니다. 1.5V네요. 1.5V 배터리 두 개를 직렬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의 플러스 극을 누르고 두 번째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을 눌러 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 배터리의 플러스 극과 멀티미터의 플러스 극을 첫 번째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과 멀티미터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직렬 연결한 1.5V 배터리 두 개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3V네요. 배터리를 직렬로 더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1.5V 배터리 6개를 직렬 연결하면 9V 배터리와 전압이 같아집니다. 부품 설정 창에서 배터리 개수를 바꾸어 주는 것도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병렬 연결해 보겠습니다. 각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을 멀티미터의 마이너스 극과 이어줍니다. 플러스 극은 멀티미터의 플러스 극과 연결합니다. 병렬 연결한 두 건전지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건전지 한 개와 같은 1.5V네요. 더 많은 배터리를 병렬 연결해도 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개수의 똑같은 전지를 사용했지만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 전압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병렬 연결된 배터리는 전압이 부족해서 LED를 켤 수 없습니다. 같은 회로를 실제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